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내리고 악성 유포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학생과 교원 보호를 위한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2분기 출산아 수가 지난해 2분기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4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증가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가량 공급합니다.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 과일 할당 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